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문화예술상을 받은 인도 출신 여성 작가 날리니 말라니입니다. 인도 화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다층적인 혼합 매체를 실험한 작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멀티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로 작품은 수세대에 걸쳐 침묵을 지켜온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작가는 지속적으로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불평등, 폭력, 억압과 같은 문제를 다루며 문학, 철학, 역사와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에서 10월 21일까지 작품 전시가 있고요. 전시 마지막 날에는 작품 지우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라리오에 전시된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신작 욕망의 도시가 벽드로잉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리즈로 기억과 잊음, 전통과 경험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2020년 내셔널 갤러리 컨템포러리 펠로우십 수상 계기로 제작되고 전시된 이 작품은 총 34개의 아이패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프로젝터를 통해 투사된 이미지들은 서로 겹쳐지며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 중 작가가 직접 선별한 고정 그림들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고 직접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들은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배경을 가리고 지웁니다. 영상과 함께 들리는 목소리는 고대 신화 트로이의 몰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여성 예언자 카산드라의 내레이션입니다. 7개 대형 리버스 페인팅 패널 회화 설치 작품입니다. 1962년 문학 작품인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키의 발라드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으로 살해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일한 주제의 작품으로 살해당한 여인이 사후세계에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죽음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에서 여성이 짊어지는 과도한 자기 희생의 짐을 상징하며 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여성들이 삶에서 이뤄낸 희생과 고통의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선명하고 대담한 색상, 역동적인 선과 움직임이 특징인 날리니 말라니의 영상 작품은 다소 어둡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작가가 만들어내는 밝고 화려한 선들에 가려지고 숨겨집니다. 2023년 프리즈 서울 전시작입니다. 삶과 죽음과 사후 세계의 순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라마누잔의 시에서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형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순환적인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러한 순환이 자연이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통과하며 가져가고 떠나듯이 나는 그들을 통과한다. 애정, 씨앗, 뼈 등 수천 년의 화석의 기록으로 남겨진 하루살이 곤충들이다. 시 내용의 일부입니다. 날리니 말라니가 활용하는 시각적인 표현 방식은 의도적이면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들은 시청자가 작품의 표면 너머를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2017년부터 아이패드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운드와 음악은 가라지밴드에서 작가가 직접 작곡한다고 합니다.